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8월 6일자 지금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상황판을 보시기 전에 오늘 알려드릴 말씀이 있는데, 일단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또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 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또다시 경제방송에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한국경제TV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날 오후 1시 50분에 저를 실시간으로 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으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시간으로도 시청 많이 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상로의 육감 투자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에서 저의 감각을 플러스해서 주식시장을 좀더 꿰뚫어 볼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상황판 한번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중국 증시가 1.39%, 그리고 일본 증시가 0.74%가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부분에서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연출이 되고 있고, 환율이 1213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 같은 경우에 뭐이 정도 나타내는 것은 뭐 감안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빠지고 있는데,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요 오후에 기업체와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찍 제 녹화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0.8% 그리고 코스닥도 0.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반등을 조금 붙였습니다. 장 초반에 크게 급락을 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반대매매가 조금 나왔다고 봐야겠죠. 반대매매 나오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더 조금 이렇게 돌아서는 움직임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오늘은 일본 증시도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에 대한 차트를 같이 보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아무리 미워도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에 대한 부분도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한번 연구를 한번 같이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니케이 같은 경우에 움직이는 부분이 자 빨리 안 뜨는데요. 제가 그냥 요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니케이 지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오늘 움직이면 안 나오죠, 지금. 오늘,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어때요, 지금? 밑꼬리 밑에서 양봉이 형성됐다, 그죠? 일본 증시도 오늘 시작하자마자 급락세를 좀 띄웠습니다. 마이너스 2.4% 가까이 빠져서 출발했지만, 지금 현재 0.8%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고, 자, 다만, 우리가 일본 증시를 보면서, 아, 그러면 미국,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바닥이 어느 정도 드러난 거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제가 그 다만이라는 조건을 붙였는 것은 왜 그러냐면,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로 1, 2, 3. 꾸준한 지금 저항 구간, 2500포인트가 상당한 지지 구간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 자, 제가 여러 번의 지지를 받으면 어떻다 했어요? 자, 지금 니케이 지수 주봉을 보시면, 자, 2500포인트가 여기죠? 여기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주가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자, 여기가, 뭐랄까, 이제 진바닥이죠? 진바닥에서 지금 무너지고, 2차적인 부분에서 여기서 받았다는 건 이건 세력의 움직임 봐야 되거든요. 넘어왔지만 다시 한번더 꺾여버렸죠. 그럼 또다시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더 감매도를 주고 붙여서 올렸지만 또 꺾여버렸습니다. 또다시 올렸지만 또 꺾여버렸어요. 자, 요 각이 뭡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큰 각이 나타나지만
그 다음 각은 어때요? 그 다음 각은 작아지고 이번엔 더 작아졌어요. 자, 어떤 식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하방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 증시 자체는 오늘 밑에서 상당 부분 끌어주고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일본은 지금 여기에 주가를 이렇게 올릴 때 뭐 때문에 올렸냐면 결국에는 이 엔화가 약세를 이루면서 증시가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이 일본의 엔화 자체가 자, 전일 말씀드렸던 게 얼마라고 했어요, 제가. 일본의 엔화는 2010년도에 70엔에서 75엔이었습니다. 예, 일적이 내로 이때 제가 알던 치과 원장들 같은 경우에도 치과의 제품들이 대부분 다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일산이 많아요, 일산.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엔화 대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 물품을 구입을 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이자 가격도 안 나오죠. 그 정도로 이때 이 70엔, 75엔 하고 지금은 130엔, 110엔이라는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만큼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아베노믹스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 돈을 찍어내면서 증시를 올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습은 안 보이지만 여기에 일본의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증시를 올렸는데 근데 지금 증시가 탄력을 지금 부족하게 이렇게 이제 꺾여서 내려오는 주봉상으로도 조금은 상당히 상승세가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오늘의 반등은 나오지만 이 반등이 기술적인 부분에 상당히 약할 수 있다. 자,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힘들어질수록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증시가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더욱더 이런 무역 분쟁이 격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힘들어질수록 일본은 더욱더 빠르게 하락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엔화는 우리가 기축통화로 분류를 하거든요.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이 되는 통화, 전 세계에서 기본이 되는 통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 엔화, 그리고 하나는 바로 달러입니다. 달러도 마찬가지로 지금 트럼프가 용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달러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수록 무역에 대해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에서 힘들어지는 거죠. 거기에 따라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심한 것이 일본은 말 그대로 수출 위주의 국가입니다. 근데 이 수출 위주의 국가로 계속적으로 가려면 엔화가 낮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수출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베네핏을 얻을 수가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엔화 자체가 어제 뉴스가 어땠습니까? 갑작스럽게 급등했다는 뉴스 나왔거든요. 그 말은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엔화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일본의 입장에서는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한국에서는 지금 상당한 불미운동을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본은 내수 자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죽은 유령의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일본에 대한 주가 추이도 오늘은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 하락폭을 모두 다 회복하기는 힘들 것이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도 힘들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증시 그리고 일본 증시도 힘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괜히 또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안 좋은데 일본 증시 올라가는 거 보면 배 아프거든요. 그런데 제 말을 들으셨으면 아시다시피 그렇게 배 아플 리는 없다. 같이 빠지기 때문에 같이 죽자. 뭐 그런 부분으로 지금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일단은 뭐 일본은 죽더라도 우리는 살아야 되죠. 코스닥이 현재는 조금 빠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코스피 지수도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본다면 자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등을 조금 붙이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급락은 결국엔 급등을 부르는 법입니다.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반등도 강하게 지금 이루어졌고 장중에 1950포인트가 시장 올라왔거든요.
그래 지금 쉬어가는 모습인데, 자, 글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오늘 이 1890포인트가 일정 부분에서의 저가를 좀 붙여줄 수 있는 라인이라고 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더 무너진다면 그때는 상당히 힘들어지는 포인트까지 내려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사실 이 제가 그 예전에 2016년도 이때는 다른 방송사에서 방송을 할 때인데, 그때는 제가 뭐 서울경제나 아니 그때 이델리 TV에서 방송을 종목 상담 프로그램 진행할 때 저 포인트까지 내려갔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PBR 우리나라 PBR 가치 이 청산 가치 자체가 1배가 채 안 된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뭐라고 했었냐? PR 밴드로 따진다면 이 자리가 8.3배 정도 됩니다. 상당히 저렴한 자리를 했거든요. 그러나 2016년, 2015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게 아니고 꾸준하게 그래도 GDP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 자리는 상당히 저렴한 자리다. 결국에는 지금 일시적인 부분에서 뭐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소비재 부분에서 충격 여파로 아직까지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론에서도 우리나라 증시가 이대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 심리를 조장하고 있지만 이성적인 대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16년 2015년도에도 그때도 마찬가지로 저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공포 심리를 자극시켰지만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PBR, PR 가치를 봐야 된다. 주식이 이대로 그냥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를 했던치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같이 죽자 이런 마음으로 그때는 좀 더 적극적인 부분에서 대응을 한번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구간 자체가 결국에는 이 또한 지나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분으로 바뀐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기억을 하시면서 지금의 저런 자리는 우리 충분히 공략 가능한 자리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 자 코스닥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코스닥이 조금 슬프죠. 사실 오늘도 코스닥에서 신라젠이 지금 현재 하한가를 가 있는 상황인데 제약바이오가 무너지면서 코스닥이 무너졌고 오늘 제약바이오가 반등 나오면서 그래도 코스닥이 소폭이나마 장중에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1%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빠질 만큼 지금 빠진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봤던 자리 자 일단 앞에서 여기서는 이제 IT 여기서는 제약바이오 올렸다 했죠. 그냥 그 자리까지 지금 다 내려왔다는 거죠. 그만큼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단 자체를 어느 정도는 하방 경직성을 띌 수 있는 자리까지 지금 내려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어떤 식으로 이제 버텨줄 것인가. 일시적으로 한 번 더 과매도 구간으로 넣고 올릴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말아 올릴 것이냐. 저는 그것 중에 그 후자라고 봐요. 여기서는 조금 하방 경직을 보이면서 말아 올릴 여지가 높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1번. 끝나지 않는 무역전쟁. 미국에서 뉴스가 나왔던 게 이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 약속을 안 지켰다. 그리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환율 조작국은 뭐예요? 말 그대로 지금 중국이 관세 부과를 미국이 해버리니까 얘네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위안화를 절하했어요. 그럼 관세 부과를 했지만 위안화에 대한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무역을 함에 있어서 관세가 부과된 게 안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어차피 관세 부과했지만 위안화가 절하됐기 때문에 달러 와도 절하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트럼프 말이 맞아요, 사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여기에 빗대서 생각해 본다면 결국에는 환율이 1213원이지만 결국 지금의 환율보다 좀 더 올라간다고 해서 경제 위기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의 이 환율은 수출에 상당히 긍정적인 수출에 유리한 국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환율이 막 너무 심하게 약세가 보인다면 그때는 우리가 흔히 환율이 너무 약세를 보이게 되면 통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수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정도의 환율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명박 정부 때는 이 환율이 이 가격대가 아니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정말 뭐랄까요? 이 언론에서도 항상 우리 같은 이런 국민들이 뭐 금붕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자, 2008년도하고 2010년, 2012년 가격을 보세요. 환율을 보세요, 여러분. 환율 자체가 이때는 1550원대까지 올라왔었습니다. 2008년도에요. 그 다음에 뭐 1300원대도 오랫동안 존재를 했고, 대부분 1250원, 1200원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런 1200원대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이 가격이 올라오면서도 여전히 박수권에 갇혀져 있는 가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를 좀 기억한다면, 이때 뭐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까? 2008년, 2009년도에. 결국에는 환율이 저렇게 급등하면서 같이 올랐던 것이 수출주, 전차군단이라고 우리가 얘기했거든요. 그때 이제 드러났던 게 기아차 미네이터, 그러니까 기아차하고 현대차 시장 올라간다고 해서 그런 말들을 붙였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고려한다면 지금의 환율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자, 그럼 이런 무역전쟁 자체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중국은 또다시 거기에 미국에 대한 농산물 수입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제 감정적인 싸움이 이제 시작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악재가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다라는 것도 감안을 좀 해야 되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글로벌 증시에 대한 격변의 소용돌이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잔존하는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조금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8월 달이 베케이션 시즌입니다. 8월 달, 7월 달, 8월 달, 미국은 거의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우리는 이제 휴가 기간이라고 하는 건데, 얘네들은 거의 일을 안 합니다. 대부분의 공기관 자체에서 진행, 일 처리가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 정도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증시 자체에 대한 변화, 한마디로 변곡을 두기 위해서는 8월 달에 거래량이 너무 적다는 거죠. 이런 주식이라는 것이 인위적인 힘, 거래량이 작용을 해줘야지만 방향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뭔가에 대한 변곡이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뭔가에 대해서 새로운 테마군을 형성하고 뭔가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뭔가에 대한 호재라는 부분, 재료도 필요하지만 그 재료를 먹고서 올라갈 수 있는 돈, 바로 거래량도 필요한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거래량 자체가 크게 이루어지는 시장은 아닙니다. 다만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거래량이 토매 과정,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빠져왔지만 어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은 여기서 하방이 어느 정도는 좀 드러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일과 마찬가지로 오늘이 거래량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손이 바뀌고 있는 거죠. 거래량이 꾸준히 줄다가 지금 어제부터 조금씩 바뀌었다는 것이,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을 지금 언론에서는 얘기를 안 해주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시간에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 격변은 꾸준히 진행될 확률이 높다. 다만 국내 증시는 하방을 조금 다지는 부분. 그럼 8월달 이렇게 넘어가고 다음에 다시 한번 더 9월달, 10월달부터 변곡으로 상당 부분 증시 자체가 다시 한번 호재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중요한 가격대까지 내려왔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 방송인가요? 제가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자, 삼성전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차트가 뻥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자, 삼성전자 차트를 같이 보시면, 제가 이 중요한 자리가 얼마를 했어요? 43,500원대. 이런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지금 일단은 이 자리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지금. 밑으로 내려왔고, 밑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 밑으로 저는 베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그래서 조금 붙이는 이런 양상이 좀 나타났는데요.
지금의 삼성전자 자리는 저렴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지금 제가 SK이닉스를 설명을 해드리면서, 요게 지금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다. 그래서 그 이격을 붙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이 얼마라고 했어요? 그때 71,000원, 72,000원 했죠. 지금 요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냥 SK이닉스 같은 경우 마찬가지 요 자리에서 조금 붙여가지고 넘길 수 있거든요. 이 SK이닉스가 여기서부터 주가를 요렇게 끌어올렸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정말 다시 이걸 이렇게 빼는 게 세력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주가를 올릴 때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근데 그걸 다시 뺀다? 그거는 정말 어렵다는 거죠. 세력 입장에서는. 저는 지금 SK이닉스나 삼성전자 두 가지 종목 다 지금 자리부터는 조금씩 공략이 가능한 자리. 그래도 저는 SK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더 우선이다 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신라젠 하한가 뭐 루머가 지금 또 돌고 있던데, 뭐 신라젠에 대한 루머가 뭐냐면, 이제 신라젠에 지금 그 문은상 대표가 지금 여기 안대를 했습니다. 안대를 해서 뭐 선글라스를 지금 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본인은 건강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실명 위기까지 왔다 뭐 그런 얘기를 또 하는데, 또 루머로는 또 그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루머가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루머를 그냥 제가 말씀을 조금 드리면, 뭐 첫 번째는 이제 조폭열 누설. 그래서 그게 지금 돈을 검은 돈을 많이 써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 라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있고, 그 두 번째는 그렇게 아프다고 했는데도 병원에 진료 기록이 없다, 이런 루머가 또 있습니다. 이건 루머일 뿐이에요. 확인되지 않는 사실이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신라젠이 또다시 한번 더 하한가를 가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아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시대를 풍미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오늘 유튜브 영상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하나 떠났는데 그것도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맛배기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뭐랄까요, 시대가 바뀔 때 그 시대에 부합하는 종목군들이 코스닥에서는 항상 시가총액 상위군을 유지를 합니다. 그럼 2015년도에 우리가 바카라 장세라고 그만큼 시장 자체 분위기도 이때처럼 안 좋았을 때, 그때 이제 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뭐 GKL 또는 파라다이스 그리고 게임빈, 컴투스 이런 것들이 시가총액에 엄청 많았어요. 네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보면 게임주하고 우리가 뭐 카지노주도 이런 종목군들, 그 전자결제주 이런 것들 움직이다 보니까 바카라 장세다, 시장 자체가 그냥 도박 장세구나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한 6개월 정도 이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또 시장이 또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또 YG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SM 그리고 뭐 지금 그때 GIP는 없었지픈데 CJENM 뭐 이런 것들이 또 시가총액 상위에 붙으면서 엔터주의 시대다 뭐 그런 얘기를 또 했었고요. 그 2016년인가 그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그리고 2011년도에는 시가총액 2위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코스닥의 시가총액 2위가 서울반도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반도체는 엄청나게 밀려났죠. 이때 그런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냐 하면, LED가 개화 시장을 맞으면서 LED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LED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대신에 이게 진입장벽이 났다 보니까 서울반도체의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시대적 상황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 그때 주로 시장을 이끌던 종목군들이 보면 조선, 철강,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벤처기업 열풍이 불었어요. IT라고 하는.
그러면서 철강, 조선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 때 들어서면서 그때는 우리가 이른바 전차군단이라 했습니다. 차화정, 그때 이름 나왔던 게 차화정이 자동차, 화학, 정유, 전차 이런 기업들 그때 엄청나게 또 시대를 풍미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광산업의 육성이라고 했습니다. 창조경제, 굴뚝 없는 산업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그때 한창 갔던 것이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엔터 또는 뭐 CJENM 같은 이런 미디어 컨텐츠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런 시대적인 변화,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음으로써 코스닥은 항상 시가총액 상위부터 계속적으로 바뀌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얼마 전까지 2018년도까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 제약바이오가 많았습니다. 코어롱 티슈진, 바이로메드, 또 뭐가 있나요?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도 있었고요. 신라젠도 있었고, HLB도 있었고, 6가지 됐죠. 근데 지금은 거기에서 코어롱 티슈진 나가리 되고, 오늘 또 신라젠 이렇게 빠지고, HLB 빠지고, 대신 휴젤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서 또다시 4개 정도 남았습니다. 시장의 이런 시대적인 흐름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고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조금은 바뀔 수 있는 그런 시대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언제까지나 이 사람 그리고 우리 언제까지나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1위일 줄을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 이 기업이 나중에 2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1위를 지켜줄 수도 있어요. 다만 지금의 시대적 분위기는 이런 제약바이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그리고 뭔가를 구체적인 부분을 구체적인 정황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라는 부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살아남더라도 그 기업은 실적이 나오니까 지금의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 심리는 상당 부분 꺾일 수 있다. 그걸 다시 한 번 더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뭔가가 좀 애틋하죠.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애틋하더라고요. 왠지 이 주식과 이 주식이 영원히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의 일생이잖아요. 보면 이런 기업들이 사실 성장기와 성숙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쇠퇴기를 거치면서 쇠퇴기와 조정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람의 하나의 일생과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조금 애틋하더라고요. 제약바이오가 지금 당장 갑작스럽게 무너지진 않겠지만 점점 힘은 노쇠화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시고요. 힘들어 하실 건데요.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정 부분 반등이 좀 나온다면 이익 실현에 대한 관점도 지금은 고민을 해보자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직까지 이 추세가 자리 잡히기에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 부분까지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광복절 테마주. 광복절 테마주. 자, 8월 15일이 광복절입니다. 그 광복절인데, 이 광복절 테마주라고 해서 애국주의가 상당 부분 이제 확산될 수 있거든요. 요번 주도 그렇고, 보면 모나미라든지, 우리가 뭐 신성통상, 그죠? 신성통상이 오늘도 상한가 같죠? 지금 시세를 붙였던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쌍방울,
그죠? 이런 애국주의 관련주들이 지금 많이 움직이는데, 이것이 전에 유튜브 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점점 이 확산되고 있다고 했죠. 그 확산이 되면서 지금 상한가가 나오게 됐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꺾여버릴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이런 애국주의가 상당히 지금 고취될 수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그게 이제 광복절 테마주라고 해서 이런 테마를 형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것이, 전일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던 것이, 북한과의 공유 경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는데 따라잡고 말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 말이 무색해지게 만들었던 게 바로 북한의 미사일이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또 새벽에 쏴버렸죠. 하지만 지금 남북경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꺼지지 않는 불과 같다. 다시 한번 더 시세를 조금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난티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오늘 그런 미사일 발사 소식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조금씩 잡아주는 과정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로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바닥에서 봉 캔들은 양봉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다시 한번 이런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광복절 테마주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확산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의류 쪽에 상당 부분이 이런 애국주의적인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류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좀 더 여기에서 음식료라든지 아니면 여태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기억하시면서 광복절 테마주가 다음 주에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적인 상승을 좀 더 보일 여지가 높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갑작스럽게 올라간다면 그에 따른 흐름은 바뀔 수 있겠지만 지금은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격변의 소용돌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광복절 테마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다음에 제가 뭐 좀 더 시간이 된다면 광복절 테마주도 한번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뭐 빠지는 종목군들이 많은데요. 좀 더 마지막까지 힘을 내시고, 자, 포기라는 단어는 뭐라고 했어요? 배추를 셀 때 하는 것이 포기 단위일 뿐이죠. 우리가 포기라는 단어는 쓰는 게 아닙니다. 항상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식시장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서 내일도 즐겁게 매매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